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론과 미디어가 한국 여성들에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아, 40대에도 결혼 많이 하네. 나도 결혼 노력하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서 누가 결혼할까? 나이 먹어서? 특히 여자 나이 40인데 넘어갔는데 솔직히 양심 있다면 결혼하면 안 돼. 저 나이 됐으면 양심 있다면. 왜냐하면 애를 낳기 힘들잖아요. 뭐 딩크 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이제 딩크도 사실 내키지가 않습니다. 아니 딩크 할것 같으면 그냥 돈 가는 게 낫지. 사실 앞으로 동거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 동거 등록 시행되면 누가 동거하겠어 이제. 남자에게 책임 부담이 가중되는데. 소위 여자분들 40대 됐잖아요. 포기하세요. 왜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까? 근데 언론과 미디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특히 미디어가 여자를 바보로 만드는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결혼이 가능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해요.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냐면, 왜그 돌싱 프로그램 있죠? 돌싱도 나와서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좀, 나이든,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 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대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 나이 찬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어, 이게. 근데 자꾸 그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 TV에서. 또 그런 거 보는 시청자들은 누구냐면,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되는 여자분들이에요. 왜 볼까? 그 보면서 희망 가지는 거죠. 아, 나이 먹어도 남자가 많이 들이대네. 희망 가져도 되겠다. 아직 우리 죽지 않았어. 이거잖아. 이미 끝났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그걸 왜 보겠어?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도 만나준 사람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잖아요. 난 솔직히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나온 거 자체가 굉장히 추태입니다, 추태. 결혼시장에.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어요. 40대 여자분들. 결정사 가입 많이 한다고. 나 이거 가입 받아주는 것도 웃기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결혼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나이 찬 여자가 눈도 높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도 많아. 남자한테. 이상 여자분들은 나이가 찼음에도 눈이 낮아지는 경우를 못 봤어, 내가. 오히려 올려치기가 더 심해집니다. 남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져요. 근데 남자 입장 생각해봐. 나이 먹을 때 먹어가지고 이미 아줌마 티 나고 주름도 많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런 여자한테 남자가 왜 고심돼야 됩니까? 여자도 느낌이 안 들어 이게. 여자분들 40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예뻐도 있잖아요. 예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어서. 왕년에 좀 외모 좀 날렸던 분들 또 40대가 되면 예전부터 안 나옵니다. 그게 아줌마야, 아줌마. 관리 잘된 아줌마. 남자 입장에서 아줌마 느낌 되잖아요. 여자를 안 보여.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차면
남자한테 먹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줌마 티가 나거든. 그리고 보통 나이 먹으면 트러블 심해져. 피부 트러블, 그리고 성형 부작용, 노화 같이 오잖아요. 못 속이는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이라고? 이제 와가지고? 누구 좋자고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저 40대 여자분들 왜 결혼식 나오는지 저는 알것 같거든요. 왜 나오냐면 혼자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해 보여가지고 나이 먹고 뭔가 답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빈곤하게 살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 많이 버는 남자 잡아보기 때 그거잖아요. 근데 돈 많은 남자가 왜 본인같이 나이 먹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왜 만나요? 여자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어서. 여자분들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여자가 나이가 40쯤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아니야 이제 남자한테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그 여자는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40대 결혼하는 거는 대부분 재혼일 거예요. 나이 좀 있는 남자하고 재혼. 초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중에 결혼 한 번도 못 갔다. 그러면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서부터 노력이야. 노력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 그냥 마흔이 아니라 한 30대 초반? 한 33만 되더라도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결혼 안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의 나이를 더 따졌으면 따졌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 남자 입장에서 자녀를 가지고 싶어. 그리고 그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임신도 힘들뿐더러 설령 임신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자녀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나이 먹은 여자가 필요가 없어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대한산부인과 협회의 오피셜한 자료에 의하면 노산의 시작은 31세, 하물며 40대의 결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혼을 남자 위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도 적게 할 뿐더러 출산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등이에요. 부동의 꼴등. 그냥 꼴등도 아니죠. 거기다가 출산율을 회복할 기미도 안 보여. 저는 0.5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0.6까지 내려왔잖아요.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태어나는 아기도 적은데 그 아기들 중에 멀쩡한 아기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정상의 아기를 태어나도 이 대한민국 삶이 쉽지 않은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까,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국제결혼 가는 거잖아요. 국제결혼 가는 이유가, 외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보다 어리니까. 여러분 혹시 국제결혼 해가지고 뭐 노산 문제, 뭐 기형아 출산 문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나이 먹은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 먹은 여자를 피할 겁니다. 나이 먹고 능력도 없는 여자. 여자를 안볼 거예요.
괜한 것에 희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귀향아 출산 문제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 나이가 차버리면 자연스럽게 결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예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굴 예쁜 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태민이 얼마나 있다고. 다 성형 미용 같은 걸로 올려치기 한 거잖아요.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서. 건강한 아기를 키우고 싶은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여자가 나이가 어려야 돼요. 많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자는 없고, 나이 찰만큼 차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나이 차고 답 없으니까 나온 사람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받아주면 안 되겠죠? 양심 있으면 40대에 결혼하고 나오면 안 돼. 이거 자체가 뭔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건데, 얘한테 그걸 몰라. 그 시기를 굉장히 낭비하고 철딱서니 없이 살다가 나이 먹고 불안하니까 결혼을 나오는 거잖아. 근데 남자 입장 생각해 보셔야지, 남자 입장을. 본인도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자 입장은 그런 나이 먹은 여자가 필요가 없어, 이게. 뭐, 남자 입장에서 애도 안 가지고 살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아무 장애 없이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 대부분이잖아. 오히려 나이 먹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나이 어린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남자 입장에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땐 그래요. 나이가 찼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이 차고 나와도 남자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이 차잖아요. 속이 튕긴 선짜리든 뭐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괜한데 힘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